제네 바이오남 뉴스 유광철 특파원 북한은 12일 현지 시간 스위스 제한민 3국에서 열린 군축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안달 대북제재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것을 공범이라고 주장하며 결의를 수한 미국을 위협했다. 북한 제네바 교부 신대성 대사는 가장 강력한 요구로 그저 구도가 없는 안전보장사회 결의를 요구한다며 미국은 지금까지 적용했던 어떤 것보다 조금 더 높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